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 금대봉 쪽에 날씨가 우중충 태풍의 영향인지 오늘 날씨가 상당히 비가 올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. 구름이 캄캄하게 몰려오고. 자,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, 바쁘게 뭐 일을 좀 하고, 어제 그 택배가 하나 왔는데, 경남 쪽, 부산 쪽에 계시는, 시청자님께서, 뭐 필요한 걸좀 보냈다, 이래가지고, 아침에 한번, 열어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아이고, 뭐 손가락 세트에서부터 이게 뭐야? 수세미. 고무장갑. 이건 뭐예요? 아이고, 이건 뭐, 도깨비가 이럴 때밥 싸가지고 댕기는 걸 아시고, 보온 도시락을 보내셨나, 이거? 보온 도시락이요? 물통인가?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? 진공 보온 죽통이네. 보온 죽통. 죽통이면 밥도 싸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겠지? 온 죽통. 위생장갑. 이건 뭐예요? 부직포 행주. 부직포 행주. 아이고, 뭐, 별걸 다 보냈네. 이또 뭐예요? 이또 뭐예요? 계란. 고등어 조림 방법. 헤헤이, 참. 이것도 무엇에 쓰는, 뭐, 극세사 행주.
생주, 그물망사 수세미, 응? 우리 집 미니 돗자리 다목적 수세미, 이것도 뭐야? 냉동용 대형. 아, 밀폐용 팩. 아, 이거 좋다. 이거 좋아. 이거 뭐 서류도 넣어놓고 이런 것도 되겠는데. 어허, 참. 아이, 꼼꼼하게 해가지고 뭐 희한한 걸 다 보냈네. 응? 이게 또 뭐여? 슬라이드. 이건 뭐,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? 면행주, 크림백. 아이고, 참, 별거 별거 다 보냈구만. 자, 여러분, 그, 부산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도깨비가 그 행주 때문에 가끔 핀잔을 이렇게 듣는 뭐 그런 댓글이 많았는데 아마 그걸 보시고 이런 걸 보내셨지 않았나 싶은데 고무장갑 그 행주가 지저분하다 뭐 어쩌다 이런 식으로 용단 폭격을 받는 걸 보고 아마 이걸 보내셨지 않았나 싶은데 어이구 부직포 행주가 이게 또 뭐 메이드 인 저머니 이렇게 돼 있네 저머니 응? 행주를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? 이건 또 뭐야 3m 아이고 고무장갑이네 아니 요리할 때 쓰는 거네 차. 꼼꼼하게도 그러면 이게 밥만 싸는 거야 이게 죽도 싸는 거야 이게 응? 죽 싸는 거야 이게 아, 잊을 수 없어, 잊을 수 없어, 잊을 수 없는데. 보온 도시락, 소뚜껑이 열리지 않을 시, 뚜껑의 중앙 부분을 2, 3회 눌러주고 뚜껑을 열면 부드럽게 열립니다. 아, 보온 도시락이구나. 근데 밥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? 이거 가지고는 나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. 아이구야 이것도 뭐 좋은걸 당장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 국수 건지고 할때 쓰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꼬라구 자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 부산 쪽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계란도 넣고 또 뭘 뒤집을 때 쓰는 이런 것도 넣어 주시고 자 요즘 생활이 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다들 바쁜데 도깨비가 또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은 잘 만들지도 못하는 뭐 요리를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부산을 뜨는데 아마 그 요리를 집단위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
행주 좀 깨끗한 걸 쓰시오. 뭐, 이런 그게 여러 번 있었는데, 아, 이거는 도깨비 그일갈때 도시락을 혹시 싸가는 경우가 있을 때, 여기다가 안에다가 탁 이렇게 넣어서 갖고 댕기라. 뭐 이런 말씀 같은데. 아이고, 참. 자, 어쨌든 요것을 보내주신 우리 저 존경하는 부산에 사시는 구독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겠다 이런 그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도 날씨가 더울 것 같은데 오늘도 건강히 생활하시고 이 보내주신 이 물품은 도깨비가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. 부산에 사시는 모 구독자님. 아침에 한번 이렇게 개봉을 해봤습니다. 잘 사용할게요. 감사합니다.